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아벨이 드렸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임하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사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을 오늘 여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옵시고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지구촌을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폭력과 테러, 전쟁과 공포,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능자의 날개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갈라진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고통받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민족의 가슴 속에 화합의 영을 창조하시고 단결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청와대가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만족할 만큼 얻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문화와 안보 안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선하며 거룩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이 아니라 하늘과 영혼과 진리를 꿈꾸는 거룩한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든든한 안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력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는 이 민족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의 강단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저는 자, 눈먼 자, 아파하는 자들을 걷게 하고 보게 하며 위로해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6년 전 이를 위해 광림의 재단을 이 땅 가운데 세우사 오늘까지 세계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감리교단을 이끄는 선교자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크게 들어쓰실 줄 믿사오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사명의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구령의 힘찬 함성이 일치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선교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인적 신앙교육의 장소인 사회봉사관을 통해 우리 어린 생명들이 요셉과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청년부, 청장년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물결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몽골과 블라디보스톡의 해외선교센터와 광림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봉헌되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선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이 땅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평안을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시험에 임하게 하사 매 시간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순간의 결과에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네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비전을 이루었던 요셉과 다윗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성전의 맨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감독님, 항상 신원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독님 무릎의 자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광림의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갈릴리 성가대와 영광 누리는 오케스트라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사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신령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감사함으로 재단을 장식한 헌신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세계 곳곳마다 광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선교지와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곳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잎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심을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관한 기사는 공간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지성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조에 기반을 둔 이 사회의 모습은 절대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진화된 존재이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진화론은 계속해서 이 사회 속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부터 믿음이 시작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출발한 믿음들, 근데 여러 유형의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범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식뿐이요 이성적 판단만 따를 뿐이지 감정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마는 가르치려고 하면 잘 가르칩니다 라고 하면 뜨거움이 없는 지식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다분히 관념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여기는 체험이 없습니다. 또 하나 뜨고 한다면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감정은 있는데 지식도 없고 의지도 없는 믿음. 믿고 죄사함 받고 감격하고 축복을 받았고 늘 기뻐하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의 뜨거움만 있지 삶의 실천적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흔히들 기복적인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믿음은 구도자형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심어봤는데 믿어야 될 줄은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 고민하는 구도자형의 믿음, 믿음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분히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름이 주시는 능력과 그 능력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색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형의 모습.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조건이 없는 믿음입니다. 조건이 있어 믿는다고 한다면 조건이 사라진다고 할 때에 믿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이 붙여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것, 그냥 믿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병고침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저들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관념이나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속에 저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삶의 사이클을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의외로 복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 저녁 늦게 일하였지만은 의외로 저들의 삶을 가만히 따져보니 심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컴플리케이트, 복잡하면 문제 있습니다. 삶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8분이면 읽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읽으면 90초면 읽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인가 무엇이냐, 여러분 단군이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리지너블하게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읽으면,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90초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율법의 가지수가 무려 613가지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 행하라고 하는 긍정의 율법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의 율법이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613가지의 말씀을 딱 세 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딱 세 절의 말씀으로 613가지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의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 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서운한 일을 했느냐,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느냐, 내가 율법을 지켜라, 이 얘기 묻는 거 아닙니다. 믿느냐,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것. 단순하게 간결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란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결정적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를 얻을까 하여 3년씩이나 와서 보았는데 매년 올 때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2년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열매가 맺고 5년과 7년 사이에 열매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와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이름대로 꽃이 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에 꽃화차를 써서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여 꽃이 없는 나무지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에 첫 열매를 맺는 것 시작하여 1년에 4번 내지 5번의 열매가 맺는 나무입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그 후에 나오는 열매들의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 열매는 파게라 부르고 그 후에 열리는 열매들을 가리켜서 타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벳바게, 베단이라고 한 지명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벳바게가 무엇입니까? 벳바게는 그냥 지명이 아니라 벳바게는 합성어인데 히브리어의 집을 얘기하는 저 베이트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얘기하는 파게가 합쳐서 합성어로 벳바게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저 베단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에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고 꼭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내려와서 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모여하셨던 그 동네 베단이,
여러분 벳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집을 뜻하는 벳, 저 베이트와 더불어 두 번째 열매를, 첫 번째 열매가 아닌 두 번째부터 열매를 가리키는 저기 타아나가, 타아니가 겹쳐서 저 베다니. 그렇게 볼 때에 벳바게와 베다니는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열매의 주산지라 할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열매, 무성하게 열릴 이 무화과나무 유월절 바로 앞둔 한 주간, 그 주간에 파괴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열매지요. 잎사귀는 무성해서 열매가 맺을 만한데 아무리 봐도 열매가 맺지 못한 겁니다. 파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첫 열매 파괴가 맺지 아니 그 다음에 이어질 티아나의 열매는 기대하지 못하는 거지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멀쩡하지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은 저주하지요. 왜요? 기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과수원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 잘라서 버리려고 하자 이 과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3년을 지켜봐도 열매가 없으니 그걸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하는 이 말하는 주인의 말에 기다려보십시오. 1년만 시간 더 주십시오. 1년만 지평을 유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나무마다 목적이 있지요. 여러분 어떤 나무는 목재를 얻기 위해서 기르지요. 어떤 나무는 땔감용으로 기르는 나무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무는 순전히 열매를 얻기 위하여 기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의 존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곧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인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존재 가치는 의미 없습니다. 존재가의 가치가 없는, 다시 말하면 목적이 불분명한 거기에 희생이나 수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 연그러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 자체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열매는 잘 익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잘 익지 않아도 불쾌한 맛만 없으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씀은 때가 되어 익지 익어 먹는 열매가 아니라 열매만 맺어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무화과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목적인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3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3년을 기다리는데도 열매가 구하여도 그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인내했다는 겁니다. 참아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에 넘치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참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아주시는 하나님.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
참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참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가수 원지기를 보십시오. 단순히 열매가 맺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이 가수준적인 행동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의 행동이 있습니다.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방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시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행동케도 하시고 부지런히 진실하게 우리에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수와인 주기처럼 인내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지기를 바라시며 행하시며 그리고 인내하시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이 무한하시고 그 사랑에는 끝없이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죄를 짓기를 반복게 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인내가 있고 참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3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에 성경에 몇 곳이 나오죠. 여러분 노아 용수가 어떻습니까? 제가 관영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넘실거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어떠실까요? 의인이 10명 있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아니야. 없으니.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뭘까요?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인내는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이 기다리시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저에게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3년 동안 충분히 두고 보아도 열매가 없는데 어찌 땅만 버리느냐, 왜 쓸데없이 계속 투자해버리느냐, 쓸어버려라 찍어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 앞에 있을 때에 은혜를 통해 이 열매가 맺어지지만은 은혜를 받고도 계속 곁길로 나가면 그 은혜는 소멸되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때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인내하고 있을 때에 돌아와. 두 번째는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고 하는 이 과수원주인의 말에 과수원지기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주연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하며 간절하게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유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과수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은 가수원지기를 말하지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가수원지기를 나무라는 것이 당연한데 너 어떻게 나무를 관리할게, 넌 어떻게 나무를 보관할게, 이렇게 열매 없는 나무를 맺히느냐고 얘기할 만한데 이 주인은 가수원지기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가수원지기는 최선을 다하여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았을 겁니다. 과수원지기에 대하여 비판의 말이 없습니다. 전혀 과실이 없는 무화과 나무의 과수원지기가 이 주인의 말에 나타나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과수원지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 의해서 가차없이 찍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나타나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이번에도 그대로만 두소서, 내가 더 이상 열심으로 더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멸망 사이에 서신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생각에는 소망이 없는 나무로 판단한 것에 비하여 과수원지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주인에게 1년만 더 시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미쳐서 꼬부라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이 여인, 조무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없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렇지 귀신이 나가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외형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갔지 저 귀신만 나가면 저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욕심이, 우리 안에 정욕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갈짓자로 만들고 이리도 가기도 하고 저리도 가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욕심과 이 정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이 거룩한 영에 의하여 이 마음이 지배된다고 한다면 우리만큼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고 열매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태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병리적인 모습이다. 고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치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의미, 회복, 보통 많은 사람들은 리커버리, 치유, 회복된다고 얘기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것은 치유, 회복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상대로 덧입혀주는 힐링 됐다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 있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놀란 은혜가 우리를 뭐요? 덧입혀주잖아요. 뭐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 칭하는 거잖아요. 고쳐질 수 있는 존재들,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질병은요 다시 걸릴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영원히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후에 그가 살았지만은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병도 마찬가지예요. 고쳐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들면 웬만하면 고치기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 영혼이 지병들면 그것만큼 치유의 역사가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영혼의 질병도 고쳐지고 더 나아가 마음의 질병도 고쳐지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행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러기 예수님의 나오는 자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겁니다. 과수원지기는 본래 무화과 나무를 나쁘다고 본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어서 그런 거지 조금만 치료하고 고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뿐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이 주인은 여겼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중보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변할 수 없어. 가능이 없어.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 거하면 변해집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또 얘기했던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와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일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너희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중보자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과순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나이다.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들어오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결실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오늘 가수 원직이 오늘 주인이 와서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다 찍어버리라고 말할 때에 가수 원직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본 말씀 보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며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관리 잘못한 겁니다. 내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으로, 내가 좀 더 정성을 가지고 저 나무 열매, 저 나무 돌보셔야 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가 게을렀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과수 원지기는 나무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나쁜 겁니다. 종자가 시원치 않습니다. 저 잘할 때부터 내가 봤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지며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나무 탓 아닙니다. 저 나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걸음을 주고 물을 줘야 되는데 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자가 되지요.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비틀어진 것이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곱고 바르게 만들어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에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깨끗하고 병들지 않았느냐에 열매가 맺어지는 관건이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맛난 열매, 귀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데이비드 플로드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스페아라고 하는 젊은 처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21년에 아프리카 해안에 도착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가졌던 뜻과 계획처럼 되질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적대적이게 되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되자 저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플로드와 스페어 사이에 1분, 2분 딸 하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아이가 태어난 얼마 후에 그렇게 사랑한 아내가 스페아라고 하는 아내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플로드의 마음속에 회의감과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 없는 것, 내가 바친 노력의 결과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단 한 사람만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하나입니다. 이 한 명의 회심자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자기가 가장 중요했던 최고의 시간들 다 바쳤는데 고작 열매 하나는 아이 하나입니다. 내 아내를 이런 적대적이고 잔인한 상황으로 대책 없이 데려온 나라는 인간 정말 바보였구나라고 하며 심한 죄책감과 자괴감에 몸서리 칩니다. 그리고 이 패배와 실패의 어두움을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아프리카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걸리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니 엄마 없는 아이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드는 아프리카 땅에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 가정에 자신이 딸 아이를 맡겨놓고 자신은 스웨덴으로 스웨덴으로 돌아온 이 플로드 먹고 살기에 급급했기에 먹고 사는 생활전선에 뛰다 보니 하나님이 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갑니다. 심지어는 한 과부와 동거하며 그때 이후로는 자신의 낳은 딸아이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의 딸 아프리카인 선교사 가정에 맡겼던 이 딸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딸은 자라면서 양부모로부터 자신의 친부모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일들에 대하여 듣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딸은 자신의 아버지인 플로드를 맡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플로드의 딸 아이는 장성하여 스웨덴으로 여행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소문하여 이 딸은 자신의 아버지인 플로드를 만납니다. 그때 이 플로드의 나이가 71살입니다. 40년 무려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등지고 살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딸은 다가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때는 와서 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누구도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한 소년이 예수 믿어 그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아빠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플로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이 플로드 그러나 그는 이제 6개월밖에 더 살지 못하는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40년의 세월 열매 없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 없을 것 같고 무의미했던 것 주님은 그가 전한 복음을 끝까지 그가 행했던 일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는 눈 감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삶의 지각이란 없습니다. 늦었어라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좌절, 절망과 그래서 심한 자괴감과 낮은 자존감에 미래의 불투명을 가지고 불만한 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수께 와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예수의 손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 열매를 통하여 나만 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열매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도 사무시옵소서 그냥 두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 없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과 자괴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은 다시금 예수께 우리의 삶의 초점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열매 끝까지 책임주시는 놀라운 기쁨 감사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